중3인데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뭐 문제집 또 미적분 뭐 이런 걸 푸는데 중3 되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는 한 주가 너무 천재로서 막 이렇게 해서 외롭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제대로 펼치고 제대로 하면서 좀 따뜻하고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미래에 하고 싶은 거를 하길 원해요. 한 주처럼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놓아버린 학생이 다시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동기라는 게뭐 1차적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보상이라든지 처벌. 그래서 학생들 만나보면은 뭐 마이 하나 가지고도 울고 웃고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중고생들조차도. 정말요? 네네, 그럼요. 귀여운 보상 같은 것들에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그리고 2차적 동기는 관계 같은 것들이에요. 엄마 아빠의 관심, 격려, 응원, 칭찬. 이런 것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공부하는 친구들, 뭐또 인정 욕구 같은 것들.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 학부모들이 대부분 학원발, 과외발로 아이들 점수를 90점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안 통해요.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양이 막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학교가 수학을 두 과목 봅니다. 여태까지 국영수로 살았잖아요. 네.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영수수가 되는 거예요. 막 선택과목이나 이런 거를 막 고2 때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이도는 올라가죠. 양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실은 수학은 혼자서 깊이 있는 그 생각을 해야만 잘할 수 있고 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깊이 좀 오래. 그러니까 2대 8의 법칙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르마만 좀 가르마 아니고요. 10시간 중에서 2시간을 배우면 8시간은 혼자 익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8이 학원 과외고 2는 혼자 익히는 시간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부족하네요, 익히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은 학원을 다니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과외를 또 붙여요. 그러니까 애만 죽어나는 거고 이게 진짜 사교육비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